저는 사실 이번 그 사건을 보고 뭐 여러 가지로 이 뭐라 그럴까요? 이재명 대표가 부산에서 그제도가 아니고 가덕공항 그 들어서는 가덕도 거기에서 이 칼에 찔렸죠. 저는 이 트럼프 대통령이 파이트 하고 이제 막세 번씩 이렇게 싸우자, 싸우자 하는 외치는 목소리도 외치는 것을 보고 참 정치 감각이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정치 감각이라고 표현하기 전에 쇼맨십이죠, 뭐. 이 대중 정치인으로서 쇼를 하여튼 하는 게 완전히 본능보다 강한 겁니다. 본능보다도 강한 겁니다. 본능보다도 쇼가 강한 겁니다. 다방 초코는 어디서 음모론만 들고 다니는 모양이죠? 네. 다방 초코님은 파라다이스 카지노가 대한민국 뉴스를 지배한다고 생각하는 모양이죠? 네. 근데 그때 우리 이재명 대표가 사실 보여주는 모습은 그동안에 이재명 대표가 갈고 닦은 그 수많은 노력을 모두 무위로 돌리는 참으로 아쉬운 또 어설픈 참으로 딱한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물론, 이 목을 찔렸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본인은 굉장한 공포감을 느끼고 자칫하다가 이게 초동에 뭔가 조치를 잘못 취하면 말 그대로 죽을 수도 있다나 뭐 공포감을 느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부 그 지지자들이 정청래 등이 보호하는 가운데 그야말로 많은 사람들은 이재명 대표가 쓰러져 누워 있는 걸 보고 놀랐죠. 말을 할수 없고 완전히 정신을 혹시 상실한 것이 아닌가. 충격을 받아서 말하자면 의식이 제대로 작동을 못하는 상태 아닌가라고 국민들이 걱정할 정도로 바닥에 드러누워서 눈을 감고 완전히 정신을 잃은 상태로 한동안 누워 있었어. 굉장히 위험하긴 했지만 상태 자체는 그다지 심각한 것은 아닌 것으로 판명되기까지는 건 여러 시간이 지났습니다. 여러 시간이 지났어. 말하자면 쫄은 거죠. 쫄은 거. 이재명 대표가 완전히 쫄아가지고 바닥에 드러누워서 눈을 감고 있는 그약한 글쎄요 몇 분이나 그렇게 있었을까요? 한 15분, 10분, 15분 정도의 시간 동안에 많은 국민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마 현장에서는 더 많은 시간이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적어도 보도되는 거로는 그런 정도의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누워 있다가 헬기가 오고 바로 서울로 그냥 가버렸어요. 부산대학을 떠나서 서울대병원으로 자리를 옮겼어요. 그러면서 사실 이재명 대표의 어떤 지도자로서의 품격이라든가 인내심 같은 또는 어려운 때 어떤 얼굴, 어떤 모습을 보여주느냐는
위기의 순간에 지도자가 어떤 모습을 보여주느냐는 데 있어서 점수를 완전히 잃어버리고 말았죠. 만일에 그때 아픈 그 자체로, 말하자면 겁먹은 이재명이 아니고 충격을 받은 모습 그대로 보여주고 이 장면을 지금 국민들이 보고 있다는 것을 이재명 대표가 쇼가 아닌 지도자로서 보여주고 또 부산대학에 들어가서 부산 시민들의 격려와 위로를 받으면서 부산에서 치료를 마치고 시민들을 만나고 시민들을 접견하고 부산 의료 현실에 대해서 한마디 하고 부산 의료진에 감사한다는 얘기를 하고 서울로 왔더라면 아마 부산은 이번 총선에서 이재명판으로 완전히 바뀌었을 겁니다. 지도자가 위기 시에 어떤 모습을 보여주느냐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파이트라고 그렇게 격렬하게 외치는 것에 대해서 네, 빨강마녀님 고맙습니다. 썩 잘하는 행동으로 보지 않습니다. 너무 선동적이죠. 너무 선동적이어서 공화당 당원들, 기존의 트럼프 지지자들을 단결시키는 데는 아마 최고였을 겁니다. 우리의 지도자가 총알이 귀를 관통하고 나갔는데도 파이팅! 을 외치는 모습을 보고 아마 엄청 감동을 받고 단결을 하는 내부의 어떤 구심력이 굉장히 강화될 겁니다. 그 말하자면 바이든이 얘기하는 템퍼레이처가 수직으로 올라가는 거죠. 말하자면 정치 템퍼레이처가 수직으로 올라가. 긴장도 높아지고 증오심도 높아지고. 그러지 않아도 지금 이 최근 들어서 트럼프 주변에 나오는 여러 가지 얘기들이 굉장히 걱정스러운 구심력이 있거든요. 증오감, 분노, 다 때려 엎어야 돼라고 하는 어떤 혁명적 분위기, 이제 이런 것들입니다. 이 대통령 선거가 아닙니다. 지금 대통령 선거가 아니고 사회를 때려 엎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제2의 혁명이야라고 하는 단어들로 상징되는 굉장히 공세적인 그런 그 정치 운동입니다. 이건 political movement로서 봐야지. 이거는 election의 과정이다. 그저 정치 과정이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 이미 그 단계를 떠난 상태에 있는데 거기에다가 대통령이 피를 흘리면서 싸우자 이렇게 외치는 것은 놀라울 정도로 선동적이죠. 굉장히 선동적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이 테러 사건입니다만은 이재명 대표가 보여준 너무도 말하자면 이기적이라고 할까요? 또는 자기의 안위에 젖어서 공포에 사로잡힌 듯한 또는 안전한 곳으로 병원을 옮겨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약간의 글쎄요. 어떤 선택이라고 할까요? 좀 좀스러운 그저 몸살이는 선택만을 국민들에게 보여주고만 이재명의 모습, 반면에 이 트럼프가 싸우자고 놀라운 선동적 언어를 내놓는 모습, 이런 것을 비교해서 보게 됩니다. 사실은 이재명의 그 테러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그때 국내 언론들의 보도 태도들도 참으로 정치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또 이재명 본인이 그 테러 당하고 나서 여러 시간 동안 서울로 이송되기까지
일반 국민들에게 보여준 모습이 그다지 썩 만족할 만한 모습은 아니고 국민의 감동을 자아내기는커녕 굉장히 짜증을 자아냈다. 이렇게 테러 사건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지도자가 썩 그렇게 여유 있고 담대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 것 때문에 반사적으로 좀 이렇게 좋지 않게 국민들에게 비치는 그런 것도 있었다. 이런 얘기. 근데 대개 이제 이 사건이 그 당시에 그 우리나라에서 벌어졌던 이재명 테러범, 그 사람은 그 범인은 얼마 전에 15년형 1심 판결을 받았습니다. 15년을 받았고, 그 사건에 대한 후속 보도는 언론들이 거의 추적을 안 하고 있죠. 한번 사건이 나고 와 떠들고 나면 그걸로 이제 잊혀지는 겁니다. 근데 얼마 전에 15년형을 받았고, 그 사람도 민주당 당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트럼프 테러범도 공화당 당적을 가지고 있다 그래요. 그러면서 조금 더 옛날로 가면 민주당의 기부금은 민주당이 내고, 아마도 이 친구도 민주당을 사랑하는 자인데, 테러를 하려다 보니까, 트럼프 당으로 당적을 말하자면 국민들을 속일 요령으로 트럼프 공화당의 당적을 가진 것 같습니다. 그때 이재명 대표에게 칼을 들이댔던 칼로 목을 찔렀던 참그 저는 그이 상당히 훈련된 분 아닌가 이렇게 느꼈어요. 뭐 여러 번 그거 가덕도 거기에서 찌른 연습도 했다 그러니까. 근데 사람이 사람을 보고 목을 찌르러 들어가는 거는 정말 놀라운 살인, 넌 죽어라 이런 거거든요. 그저 뭐 겁을 주거나 조금 뭐 태도를 좀 고쳐보겠다거나 이런 게 아니고 아예 죽이려고 하는 명백한 의도를 가지고 찌르러 들어가는 거죠. 저는 뭐저 사실은 깜짝 놀랐습니다만은 굉장히 무서운 사람이구나 이런 걸 느꼈습니다만은 국민들에게 혼동을 일으킬 목적으로 민주당 당적을 취득한 겁니다. 이번에도 트럼프를 어떻게 할 목적으로 총을 쏘았는데 이것도 명백하게 살해 동기가 있는 거죠. 그런데 공화당 당적을 가진 겁니다. 그 심리는 어디에서 올까요? 기본적으로 이 서울에서, 대한민국에서 이재명 대표를 찌른 사람도 그렇고, 이번에 공화당 당적을 가지고 트럼프를 총을 쏜 친구들도 굉장히 음모론에 빠져 있는 친구들일 겁니다. 음모론. 그러니까 자기가 살인 행동을 하기 전에 말하자면 사람들에게 헷갈리게 하려고 당적을 이제 만들어내는 거죠. 가짜 당적을 만들어내고 나는 공화당원이야. 나는 민주당원이야. 그런데도 이재명을 나는 찔러. 뭐 이런 식의 이제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거. 그 사람들을 헷갈리게 하려고. 그렇습니다.